그 운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주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려면 어디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거기 가서 의뢰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가도 되지 않아요? 아, 그냥 환영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선생님 인사 먼저. 네네네. 어디에 계신 누구신지 간단한 인사 먼저. 아, 대한경제 류법사입니다. 아, 네. 류법사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질문 들고 온 게 네네네. 이제 신축년이 왔잖아요. 그래서 신축년에 좀 선생님이 뽑으신 좀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 어느 띠가 있을지. 대박나는 띠요? 네. 대체적으로 띠로 판단하자면은 뭐 21세, 31세, 41세, 51세 1에 해당하는 숫자를 가지신 분들 또 7수에 해당하시는 남자분들도 다 좋습니다. 그와 반대로 여자 7수에서는 아주 안 좋으니 특별히 유의하시고 우리 PD님이 세 가지 띠를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띠로 국한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연월시를 봐야 돼요. 네, 월, 일시가 다르고 또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사주의 운도 좋지만 결혼하셨다면 부인의 궁이 나쁘면 내 띠 또한 안 좋을 수가 있고 또 위로 올라가자면 부모의 띠가 좋지 않으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자식이 있는 분들 또한 자식이 그 안 좋은 운으로 인해서 그 좋은 띠도 바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띠는 아 신미생 좋다. 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31세 신미생 좋고 아, 41세 신유생 삼재이지만 아, 나가는 삼재로 인해서 운이 튀는 형국이시다. 아, 닭띠의 신유생 남자 여자 포함입니다. 아, 47세 을묘생 또한 괜찮고 여자는 좋지 않습니다. 남자만 국한돼 있습니다. 57세 을사생 또한 괜찮습니다. 남자 여자는 7수가 안 좋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네. 말씀하신 게 네네. 이제 1의 자리 숫자 31세, 41세 네네네. 그리고 57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남자만 예, 7세에 해당하신 분들은 각종 뭐 금전운이 틀 수 있고 문서를 잡을 수 있고 혼인이나 어떤 그런 행사, 그런 걸 맺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선생님 맨 처음 말씀하신 게 21세, 31세, 41세, 네네. 51세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1의 자리 숫자가 좀 좋은 건가요 선생님? 새로 시작하는 1이 시작하는 네. 1, 2, 3, 4 할 때 네. 제가 무속을 그 생활 20년 정도 했는데 네. 이번 결과 1, 7에 대한 해당하시는 분들이 문서를 잡으시거나 좋은 일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어요. 네. 잘못 문서를 잡거나 네. 잘못 선택을 해서 그 운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초이스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이 문서를 잡아도 되는지 꼭 그 해당하는 숫자가 다 좋은 게 아니고 꼭 두들기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운을 타고 넘어가야 운을 이어갈 수 있죠. 네. 아 그럼 운이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자세히 알려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월 1, 시까지 자세하게 한번 운세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월 1, 시는 볼 거 없고 제가 세 가지 좋은 띠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세, 7세 남자 그 운에 있어서 올라가지만 거기서 초이스 선택을 할 적에 그게 나한테 맞는 건지 맞는 집인지 맞는 문서인지 나한테 맞는 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그 운을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걸 확인하려면 어디로? 그걸 확인하시려면 뭐 거기 가서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가도 되지 않아요? 아 그냥 그냥입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7세 분들은 네네. 선생님이 남성분들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네. 여성분들은 따로 말씀을 배제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게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경험에 의한 겁니다. 다 여자 7세 운에서는 아주 수가 사납더라고요. 몸이 안 좋을 수가 있고 부부간에 상충자리 있어서 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자분들은 아주 안 좋아요. 네. 전 겪은 것만 말씀드려요. 그렇죠. 네.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좋은 나이랑 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축하한다는 한 말씀이랑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하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힘들었을 때는 무조건 살려달라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맡겨서 의뢰하지 마시고 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통하면
하늘도 통하고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네.